진짜 관계는 노력하지 않는다. 그런데 주변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진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인간관계에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좋은 친구와는 그냥 만나서 재미있게 놉니다. 한 해 한 해 세월이 갈수록 와인이 숙성하듯 관계가 숙성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싸우면서 애정을 확인받으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너와 내가 만들어가는 현재 관계와 앞으로 만들어갈 관계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보고 노력하고 성취하기 바쁩니다. 올바른 부모 자식 관계와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난 것에 서로 감사하며 과거에 행복했던 추억들을 회상합니다. 타인과 의미 있는 진짜 관계를 맺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맺고 있는 관계가 자신이 맺고 있는 가짜 관계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가짜 관계에 자신의 온 에너지를 쏟으며 삽니다. 이상하게도 진짜 관계에 쏟는 에너지는 삶의 기쁨이 되고 활력이 되고 미래의 행복으로 보상받습니다. 관계뿐만 아니고 일도 그렇죠. 유기견을 임시 보호한다든가 아마추어 수영대회에 나가기 위해 연습하면서 힘이 들어도 마음은 뿌듯합니다. 일에 있어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면 스스로 성취감도 느끼고 자존감도 높아지지요. 삶의 의미와 보람이 솟아납니다. 그러나 가짜 관계에 쏟는 에너지는 나를 소진시키고 무기력하게 만들며 미래의 긍정적인 면을 떠오르지 못하게 합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 곱씹고 곱씹으면서 다른 일에 써야 할 에너지까지 다 소진시켜버립니다. 내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를 살펴봅시다. 나는 타인과 진짜 관계를 맺으며 삶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고 있나요? 아니면 가짜 관계를 맺으며 불필요한 곳에 나의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나요? 전미경 저 아무리 잘해줘도 당신 곁에 남지 않는다 중